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가령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장경 천년 축제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천년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네. 해인산에 원판이 보관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체는 경상남도, 그다음에 합천군, 그다음에 이제 해인사 이렇게 세 군데 기관이 주체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는 방법이 거기에 전시장을 마련을 해놓고 해인사 그 대장경 원판을 전시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또 그 뮤지컬로 그런 그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로 공연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뭐 먹거리를 마련을 한다든지 해서 축제장으로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축제장을 마련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해인사 입장에서는 불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합천군이라든가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관광지로서의 합천을 좀 부각시키는 그렇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하나 낸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느냐 그런 데 관건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그 행사 기간에 225만 명이 거기 해인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창건일에 그 제일 단기간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많이 해요. 예, 예. 그 홍보의 힘을 발휘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근무를 해오셨어요. 20년이 넘으셨, 24년이라고 24년.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많은 기간 동안 잊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네. 2010년, 14년, 18년 세 번 유치하는 과정에 다 참여를 했었고 그랬군요. 이번에 이제 더반 그 현장에서 저희 제일기획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총괄을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크로계가 평창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네. 그 현장에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돼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IOC 실사단이 이제 평창에 왔을 때 그 2018명의 합창단이 그 강릉 빙상장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아바의 노래를 그 열창하던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IOC 실사단 선탑 차량을 탔었는데 그 선탑 차량을 타고 이렇게 그 평창으로 진입할 때 그 많은 강원도민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모습. 이런 데서 이제 그 저도 그 함께 그 감동 속에 그 있었다고 참.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정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곳을 다니게 되고 해외 출장도 굉장히 잦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일을 하다 보면 네. 그 국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홍보라든지 스포츠 관련 홍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해외를 많이 다니게 됐죠. 그렇다면 제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국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예, 하여간 뭐 100만 마일리지는 넘었죠. 그게 얼마나 예. 되는 겁니까? 어, 100만 마일리지. 네. 참 그만큼의 그간의 어떤 열정과 노력이 그 마일리지에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된 일이지만 보람과 성취감은 그 어떤 일보다 클 거라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호 씨가 기획한 새 PR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 클라이언트 업체의 티저 마케팅 수단을 구상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김주호 씨. 바쁘지만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이제 팝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일종의 가상 스토어 내지 이제 임시 스토어 같은 거죠. 그래서 제품 같은 거를 거기다 설치를 한다든지 실제 상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경험해 보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이 모이고 그 공간을 또 소비자들이 촬영을 한다든지 블로그에 올리다든지 해서 PR적으로 이제 확산되게 하는 그런 그게 팝업 스토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 회의를 했습니다. 밸런스의 황제. 지금 워낙에 관여하시는 프로젝트도 사실 PR뿐 아니라 뭐 이벤트, 전시, 디자인 지금 저희 회사, 저희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계신데 어떤 업무도 하나도 소홀함이 없으시게 전부 밸런스를 잘해주시고요. 굵직한 행사들을 거치면서 마스터로서의 입지를 굳힌 김주호 씨.
수차례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큰 행사의 PR로 관여해 왔다. 각종 기념품과 사진이 20여 년의 PR 역사를 말해준다. PR은 언론 관련 지식, 기사 작성 능력, 창의력과 설득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힌다. 그러나 요즘 SNS의 발달로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상의 소통 능력 또한 PR의 중요한 자질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뭐 보도자료 쓰고 뭐 연설문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자체가 이제 메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하는 시대로 가니까 이제 PR도 굉장히 그 뭐 이 소셜 네트워크 중요한 시대로 들어섰으니까. 서둘러 팔을 옮기는 곳은 인디밴드 공연을 활용한 PR의 현장. 홍보에 효과적이라서 공연과 이벤트는 PR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일종의 전시장 뭐 홍보관 개념이거든요. 한 300석 정도 객석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자발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 이 고민도 김주호 씨의 몫이다.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게 다 좋아하는 장르니까요. 그걸 좋아하면 그걸 플랫폼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저렇게 홍보하고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좋아서 참여를 하고 그거로 인해 갖고 어떤 기업 그거를 그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이런 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벤트하고 PR을 연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미팅